뒤로 보셨어요? 네. 아, 오늘 편입기 가겠습니다. 저쪽에 눈 잘 안 보시네요. 이 편입격은 이제 길과 흉의 중간에 있어요. 이 편입을 또 뭐라 그러냐, 이걸 갖다가 효, 올빼미 효자거든요. 올빼미 효자. 그럼 막 올빼미가 뭐 좀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빼미가 뭐 지 새끼를 잡아먹는다는 말설도 있고, 혹은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싹 꺼내고 지 알을 싹 넣어가지고, 어? 이게 지가 안 품는 거야. 그러면 이 새는 지 새끼 품고 있는 줄 아는데 나중에 품으면 올빼미를 이제 낳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올빼미가 옛날부터 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인성이잖아, 인성. 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 정인은 우리 어머니 같은 품성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인성은 일종의 우리가 육친관계로 보면 이 계모예요. 어찌됐든 계모도 자식을 키우잖아요, 자식을. 자식한테 밥 주고, 옷 입히고 다 해. 하는데, 엄마, 생모 같은 마음으로 비교하기는 천지 차이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제 계모, 엄마도 계모 잘못 만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고생하잖아요. 장화 불륜, 궁전된 콩지, 팥지 다 계모 만나가지고, 어? 나오던 얘기들인데. 그러면 우리 사주학에서는 이 편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어떤 때 계모 역할을 하고, 어떤 때 엄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 편인이, 이게 약할 때는요? 힘이 약할 때는 길작용을 한다, 이렇게. 힘이 약할 때는. 근데 편인이 강하면 흉작용을 한다. 정 말하자면은, 우리가 길격은 묶이면 안 되잖아, 길격은. 예. 길격은 우리가 재, 관, 정관, 그 다음에 인, 이건 저기 인수를 얘기합니다. 인수, 정인. 그 다음에 식신. 이런 길격들은 격이 묶이면 안 되는데, 묶여도 되는 격이 묶여도 되는 게 식신격은 묶여도 됩니다. 식신은 식신이 양간은 정간하고 합을 하는 거고, 합을 하고, 음간은 정인하고 합을 하는 거고. 이럴 때는 식신은 묶여도 상관없어, 식신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일간하고 묶였다는 건 합을 했다는 얘기예요, 합을. 예? 일반적으로 재성이 일간하고 합을 안 하고 다른 거하고 합을 해버리면 파격이고, 정간도 마찬가지. 정인도 마찬가지인데, 정인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정인도 묶이고 나서 식신이 남은 경우는 귀하다,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자, 그러면 편인이 약할 때는 편인의 좀 흉한 모습이 잘 안 드러나고, 편인이 강할 때는 이게 흉한 모습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격을 얘기할 때, 길격은 그 격을 유지, 보고, 발전시키는 쪽으로 용신이 만들어지면 성격이고, 흉격은 그걸 억압하고 제압하고 그 직거래를 못하게 묶고, 이러한 상황이 되면 그게 그 자체가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편인이 강할 때는 흉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편인이 가급적 눌러져 있는 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성격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편인이 약할 때는 편인을 그냥 살리는 쪽으로 되는 것이 성격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격을 오래 하신 분들도요, 편인격에서 제일 헷갈립니다. 미친다고, 이게. 이게, 편인이 강하다고 볼 것이냐, 약하다고 볼 것이냐. 거기에서 사람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기본적인 성격 파격의 기본 룰은 있습니다. 룰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시, 일단 생각을 하고, 맞춰서 가고, 그 외에 이제, 실전에서 만났을 때, 이게 과연 성격일까, 파격일까? 혹은, 대운에서, 운에서 들어왔을 때, 이때, 편행격인데, 이 운이 좋은 운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안 좋은 운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운 볼 때 좀 헷갈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성격이,
성격이 되면 성격이냐 파격이냐 성격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격 되면 잘 먹고 잘 살고 파격 되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성격의 요인 첫째 원인은 첫째 요인은 정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정남을 형성하는 것은 관인상전. 이거는 관과 정관과 인성. 즉 말하자면 벼슬도 하고 학문도 깊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갖다 관인상 두 개를 다 갖췄다 이런 얘기예요. 관인상전 때문에 정관을 형성합니다. 자, 이때 정관을 깨는 상관이 있으면 어떠냐? 상관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이 상관을 인성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 그렇지. 눌러주기 때문에 정관이 있어도 무방하다. 자, 그러면 상관 경관에 인성이 있으면 성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관격에서도 상관 경관에 인성이 있어도 성격. 평강격에서도 상관 경관에 인성이 있어도 성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상관. 무방합니다. 무방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편관을 용신해요. 편관을 용신할 때는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이 식상이 있는 경우 이런 무조건 성. 식신상관이 편관을 제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신상관이 편관을 제사를 물론 식신상관이 편관을 제사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성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식상이 없는 경우, 식신상관이 없는 경우 일간 포함해서 비견급제, 일간과 인성이 둘 다 강한 경우는 일간 포함해서 비행급제하고 일간이 강, 일간과 인성이 둘 다 강해. 둘 다. 그럼 일간이 강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인성이 강하면 일간도 강한데, 이게 뭐냐? 일간이 강하다는 얘기는 비행급제가 많다 이거예요. 비행급제가? 네? 인성이 강하다는 것은 뭐냐? 인성 포함해서 정인, 편인이 많다 이거예요. 네? 네, 이 경우는 파격이다. 그런데, 일간이 약하든, 일간이나 인성이 둘 중 하나만 해도 약하면, 예? 둘 중 하나, 비율이 일간도 강하고 인성도 강하고 이런 상황인데, 둘 중 하나만이라도 약하면 이렇게 비율이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둘 중 하나라고 약하면 이때는 성격이에요. 자, 이런 게 힘든 거예요. 이런 게 이게 둘 중 하나 중에 어느 게 약하냐 강하냐 이거 쿠폰하이나 이기가 애매한 사주들이 있다니까. 이게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간도 강하고 인성이 둘 다 강한 경우 왜 파격이 되느냐? 예, 예. 예. 자, 일간을 생하는 것이 식상이기 때문에 인성이잖아요. 일간을 생해주는 일간이 생해주는 것은 예. 식상이지만 예. 일간을 생해주는 것은 예. 인성이잖아요. 예. 자, 인성을 생해주는 게 또 뭐냐면 이게 관살이에요. 관. 예. 정관평관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예? 예. 자, 그러면
일간이 강하면 있잖아요. 이 일간이 강하잖아요. 강하면 인생의 도움을 안 받아서 그래. 그죠? 자체가 예. 일간이 강하면 인성이 도움을 안 받으려고 그래. 네. 자, 그러면 인성이 안 도와줘요? 네. 자, 인성이 강하면 또 어떠냐? 네. 관찰의 도움을 안 받으려고 그래. 네.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관찰이 할 일이 뭐냐, 이거야. 관찰이. 편관이 할 일이 뭐냐? 결국은 편관이 일간을 두고 패로 들어간다, 이거야. 그렇겠죠. 네. 자기가 생을 해주면 할 일이 있는데, 뭐든 할 일이 반드시 할 일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간도 강하고 인성도 강해버리면 이 편관, 관살이라고 하는 편관, 이 편관, 이 편관은 결국은 뭐냐? 자기 할 일은 내가 이 세상에 사람도 모든 민물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기 할 일이 있다 이거야. 모기도 할 일이 있어. 그럼 이 편관은 결국은 뭐냐? 자기 할 일은 뭐냐? 일간을 부득이 패러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파격이 되는 겁니다. 일간이 언뜻 터지면 파격이잖아. 일간이 언뜻 터지면. 우리가 제사라는 사주, 격을 떠나서 제사라는 사주가 성격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일간은. 일간이 언뜻 터지면 안 돼, 일간이. 그래서 이런 논리 때문에, 식상이 있는 경우는 식상이 둘 다 강해도 식신상관이 있어요. 그럼 얘가 공격하러 오는 걸 식신상관에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식상이 있는 경우는 조건이 없어. 그냥 성격이야. 편간은 편인적 사주에 천간에 편간이 나타났는데 식상이 있어. 식신상관이 있어. 그러면 그냥 조건 없이 성격. 근데 편인적 사주에 편간이 나타났는데 식상이 없어요. 식상이 없는 경우는 이 조건을 따져서 성격 파격을 따져라 이는 겁니다. 그러면 일간이 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간이 약하든 예. 인성이 약하든 인성이 약하든 약해야 된다는 예, 예. 말씀하셨죠. 자, 일간이 약하면은 일간이 약하면 일간이 약하면 인성이 생에 된다는 거죠. 인성이 일간을 생을 해주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얘도 지가 생을 계속 해줄 수 얘한테 생을 받아야 돼. 예. 예? 얘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그렇죠. 얘가 인성이 일간이 약하면 인성이 자연적으로 생을 해주고 지도 생을 받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인성이 약하면 당연히 간살의 생을 받는다. 둘 다 강해버리면 나도 받을 필요 없다. 인성도 받을 필요 없다 그래버리면 얘가 할 일이 뭐예요? 그냥 갔다가 일간 두둑이 패버려. 자, 요 관계 잘 생각하시고, 세 번째는, 자, 식신. 식신을 용신합니다. 식신을 용신하는데, 편인격에 식신을 용신하는 사주는, 여기 성격은 성격이라도 있잖아요? 아주 좋지는 않아. 그냥, 이거는 좀, 약간, 남들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남들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실속은 없어 사실. 실속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격은 성격이다. 자, 네 번째 상관을 용신합니다. 그래서 편인격에 식신을 용신하는 사주보다는 상관을 용신하는 사주가 훨씬 좋습니다. 훨씬. 실속이 있어. 실속이. 훨씬 더. 자, 다섯 번째는 재성을 용신합니다. 재성을, 자, 편인인 자기 격을 깨로 들어오는 재성을 용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편인은 이 흉작용을, 여차하면 이 흉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에? 흉한 기운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재성으로 편인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재성을 용신한다 이게. 응? 자, 그러면 재성이 절대로 강하면 안 돼. 강하면 파격이. 강하면 파격이죠. 편인보다 재성이 강하면 그냥 파격이에요.
자, 그럼 제가 약할수록 좋다. 재성이 공망 맞아도 돼, 공망. 재성이 공망 맞아도 되고, 재성이 허탈해도 됩니다. 허탈이라는 거는 천간에만 떠있고, 지지에 재성이 통근처가 하나도 없어도 돼. 예? 약할수록 좋습니다. 그래. 그 뒤가 강하면 좋겠네요. 뭐가요? 그 재성이 말이야. 재성이, 그러니까 재성 자체를 하나를 놓고 볼 때. 하나를 놓고. 재성 자체가 밑에 막 지지에 막 통근처가 쫙 있다든가 힘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 예. 힘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인성보다 더 힘이 강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 격보다. 격보다 강하면 안 됩니다. 격보다 강하면. 격보다. 강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럼 확인입니다. 자, 왜 식신은 실속이 부족하고 상간은 실속이 있느냐? 편인은 식신을 날린단 말이에요. 그죠? 식신이 편인한테 날아간다고. 그러면 뭐냐? 어찌됐든 이 식신이라는 건 길성이에요, 길. 아까 재관인식이 우리가 길신이잖아요, 길신. 길신이냐, 흉신이냐, 흉신이냐 말은 우리가 절대적 개념이고, 기신이냐 희신이냐 말은 상대적 개념이에요. 절대적으로 식신은 길신이에요. 절대적 개념에서. 식신이 내 사주에 대입해가지고 이것이 나쁜 역할을 하면 그게 기신이에요. 내 사주에 대입해서 흉신이라 하더라도, 상간이라 하더라도 내 사주에 대입해서 그게 좋은 역할을 하면 그게 희신이에요. 희신. 그런데 왜 실속이 부족하냐? 어찌됐든 이 기란 것을 편인이 날려버린다. 기란 것을. 그 사주에, 예? 기란 것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실속이 좀 부족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상간을 날린다는 것은 뭐야? 흉한 놈을 날린단 말이에요. 흉한 놈을 날려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실속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재성 다음에 또 용신하는 게 뭐냐면 여섯 번째 용신이 비경급제입니다. 자, 이 비경급제는 언제 용신이 되느냐?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비경급제는 인성이 약할 때. 인성이 약할 때만 비급이 용신이 됩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길과 흉의 중간에 있어. 인성이 약하면 기란작용을 하는데, 예? 기란작용을 하는데 이걸 재성이 와서 깨버리면 큰일 나잖아. 그죠? 재성이 와서 이 인성을 깨러 오는 것을 비겁이 막아주기 위해서 비경급제를 용신하는 겁니다. 요 다음 시간에 정인격 할 때는, 정인격일 때는 무조건 정인이 강하든 약하든 무조건 비경급제가 용신이에요. 예? 근데 편인격은 비겁이, 편인이 약할 때만 비겁이 용신이지, 편인이 강할 때는 비겁이 용신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인성이 합을 하고, 식신만 남아도 귀하다 그랬어요. 식신. 식신만 남겨도 성격입니다. 예. 자, 이제 조건은, 성격 되는 조건은 이게 다예요. 편인이 합을, 편인이 뭐라면 양간은 편인이 재성하고 합을 해요. 예? 양간은. 그 다음에 양간은 편인이 상간하고 합을 해요. 상간.
저 음가는 음가는 편인이 상가나마불하고 양가는 편인이 재상나마불해. 맞지? 자, 감목일간에 편인이 임수가 정화하고 아 양간이 양간일 경우에는 편인이 상간하고 하더라고요. 예? 자, 양간 감목이 양간이다. 그러면 편인이 임수가 편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편인. 예. 이건 상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편인하고 상간이 합을 해요. 양간은. 자, 음간 을목은 편인이 개수인데 무토 재성하고 합을 한다. 이게 편인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정제. 을목이 무토 정제다. 그래서 재성, 정제하고 편인하고 이거는 이거는 양간. 이거는 음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을 해버리고, 예? 이런 식으로 합을 해버리고, 이게 격인데, 이게 격인데, 격이 이렇게 합을 해버리고 남은 게 식신이 남았다. 우리가 천간에 일간을 포함해서 네 개 했잖아요. 천간에. 자, 갑목이 있고, 임수가 있고, 정인, 정화가 있고, 자, 여기서 천간 구조가 이렇게 됐다. 예? 자, 이게 격인데, 격이 상간하고 합을 하고 남은 게 식신이 남았다. 이것도 성격이다. 예. 이럴 경우는 뭐라고 했느냐? 옛날 사람들이 이거, 이 경우는 기하다 그랬습니다. 기. 자, 옛날 사람들이 기하다는 말을 쓸 때가 있고요. 부기한다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기하다는 말은 돈은 별로 없다, 이 말. 네? 네. 돈은 별로 없어. 그러나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는 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요게 성격. 그럼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관성 문제예요. 정관과 편관이 혼잡됐을 때 두 번째 이 조건을 보시면 돼요. 식상이 없는데 일간도 강하고 인성도 강하면 파격이에요. 이 경우 세 번째 재성이 강한 경우 재성이 인성보다 강한 경우 강한 경우에 파격이에요. 자, 요 조건이 될 것이다. 이제 교재에 빨리 있나 볼게요. 자, 관사 혼잡이 정리가 되면 다시 성격돼요. 다시. 볼게요. 편인기의 성격, 정관에 재성이 없을 거. 재성. 관인 쌍전을 이루는데 재성이 있어가지고 인성 깨버리면 안 된다 이거. 인성 깨버리면 안 된다 이거. 격을 깨버리면 안 된다 이거. 자, 그런데 재성이 죽었는데 재성이 그냥 힘도 없, 힘들하지 없이 그냥 없을 것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없는 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에? 이게 허탈하게 있으면 그건 죽었다고 보시면 돼. 그냥 없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허탈하게 있는 경우는 에?
그러니까 허탈하게 있는 것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런 경우는요. 예? 그냥 힘 못 쓰면 그냥 죽은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편간에 식상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승급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편간에 식상이 없는 경우는 일간과 인성 둘 다 강하면 안 되고, 일간이든 인성이든 힘의 균형이 기울어져야 된다. 균형이 많이 기울어질수록 더 좋아요. 애매하게 기울어지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간살 혼잡이 있는 경우는, 이 간살 혼잡이 있는 경우는 간살 혼잡이 정리가 되면 스스로, 그러니까 간살 혼잡이 정리가 안 되면 파격인데, 간살 혼잡이 정리가 되면 성격이다 이거예요. 예문이 나와있죠? 이건 정의적이네.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영문은 그게 아닌데. 김이 없음. 아, 김이 그거는 무시하세요. 쭉. 아, 이거는 정의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정의적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간성 혼잡이 있는 경우는 이와 같이 양인 합살로 하고 정간이 남으면 이런 경우도 성격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이게 양인 합살이에요, 이거. 예? 네. 을목이 경금하고 양인 합산한 거예요, 이거? 예. 자, 그다음 식신 투관되면 성격이 하나 실속이 좀 부족하다. 상관이 통하는 성격이 되고 실속도 있다. 재성을 쓰는데 재성이 편행보다 강하면 안 되고 약하면 약할수록 좋고 재성이 공망돼도 용신을 쓴다. 용신을 쓴다 그랬어요. 아, 또나 8번에, 자, 식신하고, 식상하고 재성이 둘 다 있어. 이 있는 경우는, 식상을 정리를 하든지, 재성을 정리를 하든지, 둘 중 하나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거는 식상이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약하고, 제가 아무리 약해도, 둘 다 있어버리면은 이게 재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 왜? 식상의 생존을 받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는 재성을 날리는 비겁이 있어 주든지, 비겁, 예? 비겁이 있거나, 혹은, 비겁이 있어 재성을 날리든지, 식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합으로, 상관이 이제 합으로, 예? 묶여버리든지 해가지고, 둘중 하나를 정리해, 둘 중. 정리할 때 한해서 성격이지, 둘중 하나가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둘다 살아있으면은, 파키기. 편인이 정제하고 합을 하고 식신만 남은 경우 이럴 때는 또 성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때는 객인 묶여도 성격이다 그랬어요. 예문이 김이 이거는 이제 나오는 거야. 김이 이게 막 이게 갑술 신의 대사 자 수로는 잡기울이잖아요. 잡기울이기 때문에 신정구 경병기로서 격을 잡는다 이거예요. 격을 잡는데 투관된 게 기토밖에 없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게 격이 됩니다. 편인 격이 되는데 편인이 재상하고 합을 해버렸어요. 음관은? 네. 음간은 재성을 하고 난다 그랬어요. 합을 하고 나면 남은 게 뭐냐 보니까 이게 식신이 남았다 이거예요. 남았다. 예. 이럴 때는 격이 묶인다 하더라도 식신이 남으면 괜찮다 이거예요. 예? 기하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어찌됐든 격이 묶이고 나서
시신이 남으면 편인격이나 정인격이나 시신이 남으면 괜찮은 거고요. 격을 떠나서 격이 묶여도요. 격이 묶여도 격을 떠나서 기란 게 남으면 대체적으로 심지어 정간격인데 정간이 격이 묶여도 남은 게 시신이 남다든가 하면은 그것도 괜찮게 살아요. 자, 그 다음에 비견급제, 이거는 반드시 인성이 약할 때만 쓰는다. 편인에, 편인격에만 그렇습니다. 정인격에는 무조건 비견급제가 용신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정인격에는 인성이 아무리 태왕하고 강하여도 무조건 비급이 용신이에요. 자, 거기 급제가 있으면 편인을 보호해도 좋다. 보호함으로 좋다고 되어 있죠? 거기에 비견급제라고 비견도 들어가요. 이때는 그게 비견급제 인성이 약할 때만 이렇게 또 뒤에 단서를 달면 인성이 약할 때만 성격된다. 비견급제가 용신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편인이 또 비급으로 변하면은 비급격이라는 사실은 없는데 억지로라도 한다면 비급으로 감명해서 재간을 용신한다. 비급이 강하면 하여튼 재와 재성과 간성을 용신하는 그건 저기 근로격이나 양행격이나 올지급제격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비급이 변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비급이 자 여기서 거. 여기 이제 이게 편인이지 않습니까? 인목이 예. 올지가 예. 예. 근데 오화 때문에 이게 화로 화로 화했어요. 이 오화 때문에 예? 사막으로 네? 네, 삼목으로 해가 이게 화왕이 돼버렸어. 밑에 전부 화로 가 돼. 이 정도 강하면은 뭘로 눌러줘야 되느냐? 이와 같이 정관과 재성으로 눌러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편인격, 파격은 교재에는 없는데 그 간사 혼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식상이 없이 편관이 나타나는 일간도 강하고 편인도 강한 경우 그때 합격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재성이 일간보다 인성보다 강할 때도 합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편인격에 식상 재성이 둘 딱 나타나면 둘 중 하나가 정리가 안 된 상태도 합격이에요. 네? 둘 다 살아있으면 바뀌기. 자, 편인격의 희귀. 편인격은 어떨 때 좋고 어떨 때 나쁘나. 편인격은 흉격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길격에 가장 가깝다고 했어요. 그래서 편인이 강하냐, 격이 강하냐, 약하냐를 잘 보고 왕세 강약을 따져가지고 여경할 것인가. 여경이라는 말은 뭘까요? 편인을 눌러줄 것이냐, 편인을 살릴 것이냐를 잘 판단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편인격은 정관을 용신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어요. 정관. 이 관인 쌍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관을 용신하는데 재성이 있으면은 합격은 아니지만 좋지는 않아요. 하여튼 제가 강하면은 그냥 안 좋아. 같이 있을 때는 제가 강하면 안 돼요. 예예예. 예, 예. 예. 자 편인이 왕하다면 편인이 강하다면은 여경화하여 극제 편인을 눌러주고 극하는 것으로 쓸 것이고 편인이 약하다면 순용해서 편인을 살리고 보호하고. 예? 유지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라. 편인이 강할 때는 역시 여경에서 제복하는데 재성에 의해 제복되는 것을 기뻐한다. 재성에 의해 편인이 강할 때는
자, 신요 병신 개추 정사 예, 남자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에서는 이 신금이 편인인데 신 아, 저 정인인데 신중 천간에 신금이 신무인경이잖아요. 무인경인데 이게 이 중에 없을 때는 임수 대신에 계수가 있어도 격을 잡고 경금 대신에 신금이 있어도 격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예. 네? 예. 그래서 이 사주는 신금으로 격을 잡아서 여기 사유축 사막까지 지었어요. 지지에. 네? 경금으로는 못 잡는 건가요? 경금이 없잖아요. 정관이 아, 예. 아, 초관이 없기 때문에. 예, 예, 예. 지지에 사유축 사막까지 지어가지고 이게 금이 무지하게 강해. 이 인성이. 편인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예요. 이 사주는. 그렇네. 예?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역용하라 이거야. 역용. 그러면 병화하고 신금하고 인성이 묶였잖아요. 인성이 묶고 남은 게 뭐야? 남은 게. 응? 남은 게 재성이 남았다 이거. 재성이 남든 뭐가 남든 간에 하여튼 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인성을 예? 인성을 역용시켜가지고 묶어주면 묶어줌으로서 이 자체가 성격이 되는 거야. 이 제갈 운명사주예요. 제갈 운명. 그 재만 남았을 때 선생님 재가 왕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성이 이렇게 허탈도 항상 살았다니까. 재성이? 재성이 두 개 나타났는데 하나는 격하고 묶여버리고 이 정화가 어디다 둔 거네. 이것도 지금 금으로 바뀌어버렸는데 이것도 사회축 금으로. 왕성에도 아무 상관없어요. 왕성에도 이 정도. 그러니까 정의 편인격이든 정의격이든 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운에서 있잖아요. 대운에서 재승이 와도 아무 상관없어. 저 정도 강해 그러면 재승운이 와도 견딘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운을 볼 때는 그래요. 사주 원국에서는 재승이 딱 타면은 정인격은 파격인데 편인격은 죄를 용신한다니까. 편인격은 격이 편인인 사람들은요 대단히 머리가 좋아요. 편인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잔머리. 예? 잔머리 왜? 제주 거지. 제가 보면 잔머리는 아니네. 잔머리지. 그 온갖 걸 다 이용을 해먹잖아. 재력가로 예, 그리고 이 잔머리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잔머리를 부르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전략가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이미 이 정도까지 알고 있는 그 머리를 가지고는 상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략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갈공명이 만드는 게 기문 둔갑을 제갈공명이 만들었어요. 둔갑술. 기문 둔갑이라고 학문이 있어요. 기문 둔갑. 저도 기문 둔갑으로 사주를 한번 봤었는데. 네. 기문 둔갑이 제갈공명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기문 둔갑을, 그래서 기문 둔갑으로 사주를 풀었을 때 잘 맞느냐, 안 맞았다. 기문 동갑은 이거 하나 일종의 점수이거든. 지금 당장 내가 일을 해도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이런 거는 기문 동갑이 잘 맞아요. 사주에서는 그게 안 나오거든. 사주에서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간에 이거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사주에서는 어렵거든. 어려운데 기문으로 풀면은 답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호의 기미의
시인의 이름이. 그러면 이 옛날 이 제갈공명 사주를 어떻게 이 진짜냐 물어보면서 진짜냐고. 진짜야. 이걸 제갈공명부터 공자사주까지 공자사주도 있고 공자사주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공자가 양인격이에요. 예. 그 중국 사람이 쓴 책 중에 명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명보. 책이 한 이게 한 600페이지 넘어요. 중국 원서로 되어 있는 책인데 저기서 내가 다 뽑아낸 거예요. 제갈공명 사주, 공자 사주, 예? 그 다음에 꽤나 뭐 유명한 사람들 사주가 그거 다 있어. 잭에게 배웠었잖아요. 석승사주 같은 거. 에? 에? 천만, 처천만, 백만 이상 됐다는 석승사주. 다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석승사주도 있어요. 옛날 임금들도 처첩이 백만 안 됐는데. 임금들도 백만 안 됐는데, 석승은. 이 개인이 처첩이 100명을 전열했으니까, 응? 지금, 저기, 뭐, 이 무슬림 같은 경우는 7명까지 할 수 있잖아요. 7명. 성령? 예? 무슬림은? 앞으로 세계는요, 무슬림이 거의 지배하다고 보면 됩니다. 왜? 지금 프랑스도 있잖아요? 프랑스도? 무슬림이 엄청. 왜 그러냐면, 이놈들이 마누라로 7명을 거느릴 수 있으니까 있잖아요. 하나씩 만나도 자식 7명이야. 예? 이 번식률이 엄청나. 번식률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누라 한 명당 두 명씩 만나면 자식 14명이야. 근데 지금 유럽 사람들이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안 낳거든. 점점 백인들, 유럽 이런 인구들은 점점 줄어들고요. 무슬림 인구들만 계속 늘어나가는 거예요. 이 전세계인이 문제라니까? 우리도 애 안 낳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냥 기본이, 뭐, 6남매, 이런 게 기본이었잖아요. 6남매, 뭐, 9남매, 뭐, 뭐 12남매, 예? 한타서지, 한타서. 이렇게. 그 정도나. 너무 야만적이다. 그게 이제 앞으로 처음 보세요. 한 세대 넘어가면요. 무슬림들이 거의 세계 지배해버려. 자, 이 사주는 미중 기토가 투관되고 여지 없는 이 사주는 편인격입니다. 이 사주는 이 봉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봉기만 아니면은 이 사주는 이 재기로 봐도 돼. 해묘미, 해, 을목이 지지면 묘목이거든. 이 재성이 엄청 강하잖아. 경만 편인격이야. 자, 그런데 또 따져보면 이 기토가 여기도 통근해, 여기도 통근해, 여기도, 아, 해수에는 월지 아행면은 통근이 안 된다고 보십니다. 기토에 통근해. 그래서 사실은 이 편인이 이 무토까지 있어가지고 엄청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성을 욕심합니다. 뭐가 안 좋았어요? 이완용이 어디가 안 좋아요? 근데. 뭐가 안 좋아? 좋지. 근데 사주 좋은 사주야. 아니 뭐가 안 좋아? 왜 그러냐면은 이 사주학은요 죽고 나서 욕 먹는 거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 세대에 지가 잘 먹고 잘 살면 사주 좋은 사주예요. 응? 지 세대에서 죽고 나서는 뭐 나라 팔아먹는 개 온갖 개소리 다 들어도. 지 살아 산전에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걸 판단하는 학문이 사주학이지 뭐가 안 좋아서 그 사람이 뭐 욕을 먹느냐 그거는 다른 학문에 가서 알아봐야 돼. 우리 사주학문은 그래요. 지 혼자 이완용이가 말이에요. 이완용이가 원래는 침입하였어요. 초세스럽고 공격돼. 침입하였다니까 잔머리가 잔머리하잖아. 처음에는 미국 놈들이 잘될것 같다가 그거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 편인격도 이게
잔대가리 엄청 잘 돌아간다니까? 그게 붙어서 나중에 보니까 일본이 이게 뭐 될 것 같거든? 친일파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원래 친일, 출발은 친일파로 시작했어, 원래. 요한이가. 요한님이 제3회는 어마어마했지, 그분들 그것까지 뭐.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얼목이, 이 재성이 공만 맞았어요, 재성이. 인묘가 공만이거든, 인묘가. 인묘. 근데 공만 맞아서 괜찮다. 편행격, 정인격에서는 정인격은 재성을 모시고, 편행격에서 재성을 용신할 때는 재성이 공만 맞아도 괜찮아. 공만 맞아. 자, 편인이 왕하여 재성을 용신할 때는 재성이 너무 왕하지 않아야 되고, 절대로 편인무가 재성이 강하면 안 돼요. 편인무가 재성이 강하면 파격이다. 재성이 미약해도 괜찮고, 약할도 괜찮고, 공망이 돼도 괜찮아. 재성이 미약한데 식상이 있어서 재성을 창조한다면, 차칫 재성이 왕성해져가지고 편인을 공격할 수 있으므로 잘 감명해야 된다. 편인이 왕한데, 정관이나 식상이 없고, 재성마저 없으면 가난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재성이 없으니까. 네. 자, 의사주 바꾸고. 자, 이 사진은 무인경. 그 다음에 개수도 용신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신금도 용신이란다. 여기를 제한, 인신사회월은 여기를 제외한 중기나 봉기 중에서 후관이 안 된 게 있으면은 이와 같이 통일하고 외는 것도 격을 잡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은 인수가 편인격이 됩니다. 이건 원래 지장관에서 토한테 올라갔어. 예. 자, 근데 지지가 전부 물받아요. 합으로. 진자 합으로 해가지고 물받아요. 예. 그랬습니까? 귀토가 흩하네. 통본도 없이 흩하네. 귀토가. 자, 그런데, 물론 무토에 통본을 합니다만, 신금, 예, 물론 무토에 통본을 하긴 해도, 예. 기토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주를 그러면 종격으로 종 수로 종의 그 예? 수로 종 하면 종 이걸 갖다가 종 강기에 인성으로 종한다. 인성으로 종하면 종 강격 비겁으로 종하면 종왕격이래요, 종왕. 그런데 이 사주는 종격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종격이 될 수 있는 조건을 항상 이렇게 종격 나중에 배웁니다만, 종격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뭘 봐야 되냐? 항상 월지를 봐야 돼요, 월지. 항상 월지를 어떻게 보느냐? 월지가 종될 수 있는 종강격이 되려면 월지 자체가 합을 하고 개 난리를 쳐도 월지 자체가 일단 인성이 있어야 돼. 월지 자체. 이게 자수였다면요. 이걸 여지없는 종강격으로 가요. 자리가 바뀌었다면. 예. 근데 이 월지가 신금이면 이게 편관이잖아요. 편관. 편관은 종이 안 돼. 일간을 극하기 때문에 그런 종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주에서는 뭐가 용신이냐? 편인격에 이 재성이 용신이에요. 이게 재성.
예. 제가 약하잖아. 응? 이 정도 편인이 강하면 재생이 좀 강해도 이상한 이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갑목일간, 갑목일간 바로 옆에 을목이 있으면요. 이 사람은 항상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어. 친구가 됐건, 자기 가족 말고, 가족 말고, 친구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남을 도와주는데도 전혀 불편하게 생각 안 하고 잘 도와주는 거야. 내 친구 사진거든. 응, 잘 알지. 아주 친한 친구야. 그럼 갑과 을이 좀 떨어져 있으면? 떨어지는 그런 것도. 괜찮아요. 예. 이 을목은 갑이 붓 바로 옆에 있으면 있잖아요. 이게 등나 개갑이라고 돼. 을목은 등불식물이에요. 등불식물이 햇빛을 볼 수가 없어. 평소에. 그럼 뭐냐, 갑목에, 갑목을 칭칭 감고 올라가서 햇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도움을 받지. 그럼 을목일간에 옆에 갑목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내가 도와주는 개념이지만 이 사람은 도움 받는 개념이야. 예. 내가 기대해야 되는 사람. 예. 내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예.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럼 여기서 재성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재성이 이렇게 약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약하면 당신이 돈이 없다고 해야 되냐, 그죠? 예. 마누라도 별볼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격에서 이 사주에서 재성이 강했으면 격이 바뀌기란 말이에요. 너무 그러면 약해져야 될 때, 재성이라는 게 약해져야 될 때 확실히 약하면 좋은 마누라예요. 그래서 약해질 때 확실히 약하면은 괜찮은 마누라를 얻는다. 이거 재성이 약하니까 당신은 마누라가 별볼 없다. 뭐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 시골 깡촌에 태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부자예요. 자수성가가. 응? 용인에 가면은 저기 저 다누리골이라고, 예? 다누리골이라고 그게 있어요. 오토 캠핑장도 있고. 그 도라미야 있는데요. 도라미? 그 있잖아요. 드라마 촬영장 있잖아요. 드림. 아, 그걸 모르겠고. 다누리골은 어떻게 이제 그 오토 캠핑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펜션인데 펜션도 있어요. 아, 있어요. 펜션을 예, 이거는 그냥 하루 빌려주는 개념보다 연간으로 그냥 계약을 해. 한 동에 600만 원. 그럼 1년 동안 내 집까지 쓰는 거야, 내 집까지. 1년 계약 딱 해가지고, 600만 원 주고 텃밭도 줘, 텃밭도. 600만 원 줘가지고 내 집까지 쓰는 거야, 내 집처럼. 그냥, 그거 살아도 되고, 예? 그, 이 주말에 한 번씩 가도 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이 좀 부담스러우면, 한 두 집에서 300만 원 내가지고, 예? 그 주말에 가서 그냥 거기서 놀기도 하고, 뭐, 공기 막, 좋은 공기 마시고, 뭐, 어? 그 다음에 주말 농장에서 이제 좀 거기서 뭐, 텃밭 가꾸고. 그럼 1년 계약하고, 이제, 다음 해에 내가 할 수 있으면 또 재계약해서 또 다시 하고, 뭐 이런 개념. 이것도 한, 이게 한 30동이가 20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있어요. 이제 그, 회사들 세미나하고 뭐 이런 큰 또, 그것도 있고, 그 세미나 할 수 있는 그런 그 동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얘가 또 뭐, 감리회사를 두 개가 가지고 있고, 건축 설계 사무소도 하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수순간 해가지고 엄청 여기서 부인은 지금 초등학교 교장생이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제가 이렇게 약해도 그 사주에 약해지야 주지야 될 때 약하면은 좋은 마누라 얻게 된다니까. 괜찮아. 부인은 잘 어떠신가요? 아니, 마누라도 잘 놓지. 이제 가족들끼리 어릴 때부터 우리 애들 어리고 할 때 놀러 다니고 했던 그런